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을 준 머리하고 그냥 있는 머리하고의 느낌이 약간 틀리죠? 한 바퀴 반이지만. 그래서 이쪽도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잘 잡으시고요. 이렇게 빼세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때요? 예쁘죠? 예.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천천히. 자, 이렇게 천천히 끝까지 수분 건조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이 남을 때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갖다 딱 붙이세요. 그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우리가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네, 모발이 이렇게 잘 이렇게 회전이 잘 돼요. 아이롱 자체가. 네, 자, 다 들어갔습니다. 그치? 그러면 자,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덮개 아이롱을 딱 집어주시고 손잡이를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돌돌돌. 자, 아이롱에 있어서 우리가 끝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속에는 이제 껐으니까 저온으로 되고 겉에는 자, 고온으로 해서 180도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덮개 아이롱은. 그래서 마음껏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타는 일도 없고 경화되는 일도 없겠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자, 손상이 있는 머리는 이렇게 저온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열을. 자, 벌써 건조가 됐네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0으로 자, 끝까지 수분 건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푹 빼지 마시고 끝까지. 그 다음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길이를 낮추신 다음에 자,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천천히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자, 덮개 아이롱을 꼭 집어주시고 자,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아이롱에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잔열을 이용하는 거고 연예인 덮개가 고온이기 때문에 180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머리 손상도 없으면서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어떻게 이렇게 싹 다려주시니까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네. 피카 덮개 아이롱 연예인 컬이 굉장히 활용이 많습니다. 원장님들도 많이 한번 또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끝났습니다. 자,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는요, 두 개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좌우로, 좌우로 나눠서 일단 우측 먼저 해볼게요. 예쁘게 빗질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우측은 자, 이렇게 해서 요 리치 있죠? 얘를 요로 이렇게 살포시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하시면 딱 감기죠? 요 상태 텐션 한번 살짝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요렇게 잡으시고 요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까요? 방향성을 준 머리하고 방향성을 준 머리하고 그냥 있는 머리하고의 느낌이 약간 틀리죠? 한 바퀴 반이지만. 그래서 이쪽도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측은 이렇게 잡았잖아요. 얘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치 있죠? 요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자, 살짝 텐션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잡으시고요. 이렇게 빼세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때요? 예쁘죠? 예, 이렇게 해서 중화하고 마무리하고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와우! 어때요? 예쁘죠?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예, 또 이렇게 방향성으로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면서 웨이브가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 크리닉으로 반사빛도 해서 머리 손상이 없어 보이잖아요. 럭셔리하게 보이죠?